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의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절기상으로 입추입니다.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기와는 상관없이 요즘 낮 최고 기온이 34도 또는 36도를 가리키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또 열대야라고 해서 아주 잠을 설치게 되고 잠이 오지 않아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날 피곤에 지쳐 있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대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기온이 약 26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열대야라고 이렇게 기상청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의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석탄과 석유를 너무 많이 빼다 보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그것을 뭐 ppm이라고 하는데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뭉쳐 있어가지고 이게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도 온실효과라고 그러는데 햇빛이 들어오면 이 햇빛이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온실효과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가지고 그 햇빛을 차단을 해버려가지고 마치 하우스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찜통더위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온실효과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류학자들은 그 산업혁명 이후에 이 대기 중에 평균 기온이 약 한 2도 내지 1도, 2도 내지 3도 정도 이렇게 상승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 계속된다면 4도 내지 5도 정도로 상승된다면 이제 지구는 사막화가 될 것이고 각종 재해와 질병에 시달리게 되어서 결국은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는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편리한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기계문명을 발달시키면서 편리하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결국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대재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찜통더위가 왜 이렇게 찜통더위가 오느냐 그 찜통더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원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대재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석탄, 석유 쓰는 것을 줄이고 자동차 운전 줄이고 프레온가스를 줄이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을 줄이고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검소하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검소하게 줄이면서 편리하게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불편하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책도 많이 보고 또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이 갔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비지향주의 그 다음에 낭비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못된 어떤 생활 습성이 결국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재앙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가치관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앙 속에 서서히 빠져들게 됩니다. 암에 걸리면 쉽게 죽지만은 이 환경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죽어가는데 치료약이 없습니다. 인류가 그냥 다 공멸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올바른 전통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까지는 편한 세상, 편한 어떤 기술, 과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런 폐해를 가지게 되었는데,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인간적인 욕망이 어떠한 피해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듯이, 이제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육신적인 전통, 육신적인 교회 전통 이러한 것을 물려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새로운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재앙에 대한 위기의식도 심각하지만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위기의식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산업 문명이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듯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편한 신앙생활, 안일한 사고방식, 또한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욕망, 이러한 것들이 결국 교회 안에도 무서운 재앙을 가져오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추락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위기의식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바로 이제 성령의 행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행전 또는 예수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그렇게 일컫게 되는 겁니다. 활동은 사도들이 한 것이지만은 그 활동 배후 속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또는 예수행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의사 누가인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면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사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가 어떠하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따른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관습을 우리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힘 있는 사람, 파워 있는 사람이 말의 절대적인 명령자가 되고 법을 세우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사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셔 나가는가, 이 전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말입니다. 본문은 사람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의 주역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사도들의 능력이라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교회에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대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사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세워 놓고 좋은 건물을 만들어 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그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어보세요. 일곱 교회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교회 사이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뭘 옮겨요? 금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성령과 예수가 주체가 아닌 교회는 금촛대를 옮겨버리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첫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소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촛대가 금촛대가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희망이 없다고 다른 데로 옮겨버리신 건 아닌가? 늘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능력의 행사자들, 능력의 주체자, 능력의 주체자, 그 다음에 능력의 수혜자, 누가 능력을 얻었는가, 그 다음에 능력의 주체자, 능력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능력의 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특징은 첫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말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 3번씩, 3차례씩 기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현대인들이 꿈도 못 꾸는 것이죠. 이것은 율법 규례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관습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 구분법에 의하면 아침 9시, 예, 제9시, 자꾸 9시가 아니라 제9시는 뭐예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왜 오후 3시에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 하면은 오후 3시가 되면서 해가 기울어져 가지고 저녁으로 접어드는 그것이 오후 3시부터 해가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를 오후 6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12시부터 하루를 시작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시부터 하루가 날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오후 3시라고 하는 것은 한낮에서 저녁으로 이제 접어드는 태양이 중천에 떠 있다가 저녁으로 기울어지는 그 시점이 오후 3시이기 때문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뭐하러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다. 이러한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바로 그런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인 사도들이었습니다. 하루에 세 차례 정해놓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도들, 그 다음에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기도, 기도, 기도만 강조합니다.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걷게 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예요, 거지. 거지는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사도들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에 저 불쌍한 거지, 인간 같지도 않은 거지, 출세하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가족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저 쓰레기와 같은 인간에게, 그 거룩한 사도들이 매일 성전에 나가서 세 번씩 기도하는 거룩한 사도들의 관심을 줄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최고로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은 사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사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느냐 하면 못 걷게 된, 옛날 성경은 앉은뱅이라고 한 건데, 그 못 걷게 된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관심을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주여주여 한다고 하면서 교회 앞에 이 못 걷게 된 사람, 나면서 앉은뱅이 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성령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왜 성령께서 두 사도에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능력을 베풀어 줘야 할 대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주장하는 것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하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 건물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은 바로 이런 못 걷는 나면서 앉은뱅이와 같은 거지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종교적인 관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랑은 관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금이나 은이 없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은이 있고 금이 있어 이미 배부른 사도들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도들, 주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마음을 피우고 호주머니를 피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갈급함을 느끼는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본문의 사도들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사도들에게 물질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전 문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에게 단 몇 푼의 금전보다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거지에게는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암 말기 환자한테 죽어가는 사람한테 10만원 수표, 100만원 수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금과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돈과 예수님의 능력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도 미약한 겁니다. 그러면 돈이면 최고, 금이면 최고, 은이면 최고, 물질이면 최고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랑,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금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치료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사도들에게는 금과 은의 가치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장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것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이나 금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수혜자. 누가 능력을 그러면 사도들의 능력을 받았느냐? 당연히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불치의 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중간에 사고로 다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40세가 되기까지 하체가 마비된 고통으로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40년 동안 하체 마비로 살아갔던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치유될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 불치의 사람이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치도 없는 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과 누가 친구가 되겠어요? 누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취직자를 주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이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날 때부터 저렇게 하반신 불수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주받아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동정을 하며 그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늘 집착처럼 그 사람을 메어다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성질에다 갖다 놓고 하루 종일 돈 벌어라 여기서 하고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 앉아서 말뚝처럼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성전 비문에 구걸하던 사람.
같은 사람이죠. 구걸이라고 하는 건 사정사정해서 얻어먹는 것을 말합니다. 자존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남한테 손 벌릴 수 있는 거죠. 오직 가난과 절망뿐입니다. 이 사람은 얻어먹어도 성전에서 얻어먹는 성전의 거지가 된 것입니다. 시장이나 동네 집을 선택하지 않고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서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을 성전이나 성도들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점도 있지만은 이 사람의 경우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구걸한 사람. 여러분, 실패해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네요. 내게 손해를 보고 내게 자존심이 상하고 내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왕따를 시켜도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내가 뭐라도 빌어먹어야 되겠다. 성전을 통해서 내가 뭘 얻어먹어야 되겠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나이다. 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어먹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실패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정말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당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죠? 이 교회만 하나님이 있나? 다른 교회도 하나님이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가면 거기 가서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묘한 전통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거지였습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병이 나은 후에 구절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 초대교회에서는 거지들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정신이 멀쩡하고 육신이 멀쩡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만 가득하지요.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찬송가 몇 장, 뭐 183장 부르시다 하고 찬송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치료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런 감격과 감동.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에 어느 교회에서 나와서 춤췄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다가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심각하더라고. 야, 교인들이 상처받는 데는 별 희한한 일에서 상처를 다 받고 있구나. 여러분 좀 마음을 좀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손뼉치며 수금을 치며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다윗은 심지어 그냥 하체가 벗겨질 정도로 막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죠. 어쨌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야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은 것이 있어야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의 표현이고 입술의 제사가 찬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많이 하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고 막 피를 흘리면서 굶주렸을 때 뭐 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돌린 거예요. 기뻐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거지들도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죽음자들이 모인 것이죠. 찬송은 지극한 감사의 표현이고 입술의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체자입니다. 세 번째로 능력의 주체자가 누구겠어요? 사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같지만은 만약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능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도들은 다만 주님의 사역에
대행자들 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조직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집사, 평신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대행자. 대행자가 뭐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너는 이 교회를 섬겨라. 목사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집사로 섬겨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명령을 받아야 되죠. 주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명령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법을 세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생애의 명령권자, 입법권자는 오직 주님뿐이시다. 그래서 주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지체일 뿐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거지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심부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주체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가?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사탄도 마귀도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 이름인데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아무나 예수야, 아무나 예수. 요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본다 가지고 요수아는 히브리어로 예수라고 하는 예수는 헬라말인데 예수도 요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죠. 구약에서 모세의 뒤를 이은 요수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수아를 제일 존경해 가지고 아들만 하면 저도 요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님도 요수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요수아는 히브리 발음이고 예수는 헬라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도 똑같은 요수아라고 하는 그 당시 아들만 하면 다 그냥 요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쳤어요. 근데 오로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뭐가 붙어요? 나사렛 예수. 따라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던 예수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와 가짜 예수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냥 가짜 예수는 그냥 아무개 예수. 정예수, 박예수, 김예수, 이예수 이렇게 불렀다면 진짜 예수님에게는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 이 사람이 정품이고 이 사람이 진짜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 어떤 예수냐? 그 당시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짜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나타나듯이 예수가 다 예수가 아니듯이 우리 믿음도 다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짜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짜 예수가 오늘 한국 교회도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짜 예수에게 현혹돼가지고 영생에 있는가 구원이 있는가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단에게 다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단이 아닌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이게 진짜 진품인 것처럼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 속에는 가짜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입술 속에, 행동 속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냥 가짜 이름은 가짜 예수는 많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 위기라고 하고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산업사회 이후에 인간들이 석탄과 석유를 사용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을 해가지고 인간의 삶이 편리해졌죠.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자동차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근데 그 피해가 기후변화라고 하는 온실효과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예수를 찾고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고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 피해가 지금 한국교회가 고스란히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없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다 이방신전, 이방 동양종교, 이방신 뉴 에이지 뭐 선 요가 이런 데는 다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젊은 사람들이나 늙은 사람들이 다 그런 데로 빠져나갑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가짜 예수를 붙들고 진짜 예수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최고의 보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자식입니까? 직업입니까? 아니면 젊음입니까? 아름다운 미모입니까? 아니면 노후복지입니까?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정말로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말로 교회가 부흥되고 구원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뭐가 달라져야 돼요. 과거의 그 패턴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한 25년 정도 하고 교육전도사에서부터 그 목사 안수 받기까지 기각까지 하면 30년 동안 저는 목회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 교회 아무 그냥 냄새만 맡아도 아요. 교회 거문만 봐도 압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근데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기의식이 있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최고의 보물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일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그냥 외형적으로 막 화려하게 꾸미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색내고 막 드러내기 위해서 하지 예수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최고의 보물, 그 최고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최고의 보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 나를 따라라고 했을 때 배와 그물과 처자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최고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버리고 있는가? 무엇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의 결과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고침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지가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했듯이 안 믿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고 예배 참석하게 되고 결국 요즘 말로 말하자면 전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 찬송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뛰어갈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를 메어다 준 사람들이 가족이든 친구든지 형제든지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내가 나았다. 나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난 능력을 받았다. 나 기적을 체험했다고 아는 사람들에게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돌린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빈약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주일날 일 없으면 교회 가고 일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이게 너무 습관화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다고 교회 안 나오고 누구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날씨 덥다고 교회 안 나오고 또 뭐 계단이 높다고 교회 안 나오고 우리 교회 계단이 많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나무기 너는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에어컨도 빵빵하고 식당도 막 이렇게 좋은데 그 다 따지면 나중에 죽지도 못하는 거 이래서 못 죽고 저래서 못 죽고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외형적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 속에 나사렛 예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면은 예? 5층이라도 걸어 올라가야 되고 지하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한 데 가서 그냥 가짜 예수 붙들고 그냥 주여주 하면서 죽으면 천국 가겠지 상급 받겠지 이런 환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큰 교회
가서 빵빵한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러나 자기 여기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전에 걷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타인에게 구걸하며 주는 것만 받아먹고 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고질병에 걸려서 자신의 힘으로는 전혀 일어 걸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신앙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며 또 강력한 것인지 체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밖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조그만 어려움만 만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같이 힘을 합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지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거지는 비록 가진 것이 없는 날마다 부활하는 신세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치유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행전, 우리의 믿음 행전, 우리의 능력 행전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새성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걸 원하시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사람의 권세, 사람의 수단, 이런 성경적이 아닌 나쁜 전통을 답습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전통,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이 교회 안에 가득한 전통,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전통,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전통, 모두가 모든 성도가 은혜에 감격해서 찬송하는 아름다운 전통, 이런 전통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성경적인 전통을 버리고 우리 교회도 성경을 통해서 전해오는 성령 행전, 예수의 행전의 놀라운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성경적인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새성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이 계속해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